아들님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집을 리빙센스에서 오셔서 촬영하고 가셨다 이런 브이로그를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11월 말에 촬영을 하고 12월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서야 로열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네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소개가 되니까 특별한 삶의 이벤트? 이런 느낌? 뭔가 리뷰 영상, 브이로그 이런 것과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면서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영상들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2024년에 좀 해봤습니다. 뭔가 더 영상미도 있고 2024년이 되면서 제가 스스로 저에게 다짐한 계획들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제가 계획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남겨놓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내가 가장 사랑해주기 이 부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이제 제가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 저의 취향에 맞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로열님들도 저랑 취향 비슷하시잖아요. 2024년에 나를 더 사랑해주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쇼핑했는지 오늘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식기류입니다. 제가 20, 30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영상에서 아주 조금 더 자세하게 저의 작품들도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잠깐의 TMI를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정말 이율이라는 사람 정말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28살 때 이제 만 나이가 됐다 제가 12월생이거든요 그래서 만 나이가 되니까 26살에 제가 첫 자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구입을 했었어요. 요거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목표 중에 하나를 이뤘던 거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엄청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아세요? 그 그림 그릴 때도 물감의 특성, 종이의 특성, 물의 특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몇 초 차이를 막 이렇게 총각을 다투는 그 찰나의 순간을 잡기 위해서 국그릇에 김치찌개에 밥 말아서 후루룩 후루룩 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던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조차 절대 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 어떻게 보면 힐링이자 놀이이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보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더 힘이 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4번 나가 놀았다고 했나요? 20대, 30대 초반을 그냥 뭐 데이트도 거의 안 하고 그렇게 저의 인생을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한 거를 스스로 알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제 스스로가 저의 인생의 목표를 잡았던 건데 만 26살에 첫 자가를 구입하고 나서 그때도 뭔가 한 3개월 동안은 엄청나게 행복하고 집을 구매하고 행복한 마음에 3개월 동안은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심지어는 방문까지 매일매일 걸레로 다 닦았어요. 막 방문 손잡이 막 이런 것도 다 닦고 그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고 도파민이 폭발했던 그 행복감은 이제 일상이 돼서 그냥 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또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엄청난 자린고비입니다. 오늘 쇼핑템들 막 소개하면서 저는 자린고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고가의 쇼핑템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찔리긴 한데 자, 잘 들어보세요. 거실에 그 메인 등이 8개 전구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는 빼놓고 스위치를 눌러도 4개는 안 켜지게 실생활에서 전기요금 아끼고 물도 내가 쓰지 않는데 그냥 막 틀어져 있고 뭐 이 닦는데 물을 계속 틀어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마숄프. 우리 마숄프는 설거지할 때도 물을 계속 틀어놓고 저는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근데 마숄프에게는 잔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라서 제가 말한다고 고쳐지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성향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뒤쪽에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이제 제품들 하나 우선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서론이 길었다. 저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깔고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품들을 봐주세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쓰는 그 일상에서의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 스스로를 대접해주지 않고 너무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나를 대해주는 게 좋지 않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한 끼를 먹어도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자. 저는 지금 현재 반
반찬을 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반찬을 그때그때 다르게 은근 스스로 미식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구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재료를 막 다 마트에서 구매를 하면 2인분 먹기에는 대용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하는 것도 힘들고 반찬 미리 만들어 놓다 보면 너무 계속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반찬을 사 먹는 게 조금 더 지출이 적더라고요. 플라스틱 반찬 용기에 일회용으로 담아서 오잖아요. 원래는 그거 그냥 뚜껑 열어서 식탁에 펼쳐놓고 밥그릇에 밥만 퍼서 이렇게 먹었었는데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나에게 대접을 해줘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반찬도 하나씩 다 소분을 해서 먹고 그리고 밥도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겠다. 근데 일반 밥그릇보다 약간 깊은데 작으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거 샀거든요. 근데 이거 작다고 생각해서 깍 채워서 담다 보니까 양이 더 많아요. 이 도자기 세트는 김석빈 도자기라는 김석빈 작가님의 작품들인데 김석빈 작가님의 도자기에는 이렇게 화이트의 네이비 선들이 각 모서리에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생선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뭐 또 메인 요리 같은 거 먹을 때 큰 그릇은 이렇게 두 개 구매했고 밥그릇, 국그릇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6인용 이상의 식탁을 쓰는 게 저의 로망이었어요. 6인용 식탁을 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식구가 두 명인데 엄마, 아빠, 뭐 제가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 부부, 또 시부모님 두 분, 그리고 우리 마숄프에게는 형이 있거든요. 형, 형수님 이렇게 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인이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기류들을 구매를 할 때 아, 이거는 다 세트로 6인씩 구매를 해야 된다. 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매년 오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왜 꼭 6인분을 모두 사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그 생각 자체가 껍데기 같은 생각이다. 이런 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2022년, 2023년, 2024년이 되는 이 해에 걸쳐서 그 생각들이 들고 그 생각들이 옳은 건지 스스로 또 검수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생각들이 맞다는 게 굳어졌습니다. 그 껍데기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그냥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자. 현재 나가 가장 중요하다. 왜 나의 일상을 다른 이들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갑자기 땡 이렇게 친 거예요. 제가 K장녀로서 이런 생각이 항상 기본 디폴트였기 때문에 아 그랬던 거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폭죽이 터지고 색종이들이 막 날리면서 뭔가 해방된 느낌? 내가 왜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지? 물론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죠. 근데 이 이야기의 본질은 그 정도 깊이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이것을 깨달아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바꾸니까 삶이 진짜 엄청나게 심플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내 가정이 생겼으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나, 마숄프, 우리 둘인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에서 해방된 느낌? 내가 어떤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더욱 자세하게, 더욱 솔직하게 나를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해. 6인분을 항상 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딱 2인분만 사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을 사는 거죠. 이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같은 시간, 같은 일상을 살아도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행복감의 크기와 행복감의 본질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의 나를 내가 스스로 인정해주고 지금의 나를 내가 스스로 더 예뻐해주게 되더라고요. 라시에뜨라는 수저 브랜드인데요. 예쁘지 않아요? 어때요?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고 여기는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저가의 수저 세트를 구매하면 이런 스텐 부분이나 플라스틱 부분에서 환경 호르몬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통과를 한 제품이라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컬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베이지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요 크기를 보면 요게 반찬 놓는 용기거든요. 1인분인 거예요. 그래서 1인분 반상을 이렇게 차리기에 적당한 크기이고요. 조금 조금씩 놓고 먹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딱 보더라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스스로를 위한 딱 그 사이즈잖아요. 이거는 무작위라는 브랜드에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브랜드들은 다 가마에서 구워져서 나오는 진짜 그 백자 도자기들이거든요. 또 무작위
사이에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그릇들이 많이 나오는데 약간 우리나라 전통 반상 디자인이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다가도 뭐 디저트나 이런 거 한입거리 올려놓고 먹어도 되고요. 반찬에 따라서 부피가 좀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정도 크기는 또 돼야지 하고선 꽃잎 모양 두 개씩 딱 구매를 해서 마숄프랑 둘이서 차려놓고 먹습니다. 근데 마숄프는 이제 이걸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처음에는 이거를 왜 이렇게 샀어요. 매번 먹을 때마다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이런 스타일이야. 저도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아,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나 스스로에게 내가 좀 미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인용으로 딱 구비를 해서 해놓고 밥을 딱 먹는데 웬일입니까? 마숄프 그렇게 얘기하다가 요것을 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같은 반찬을 놓고 먹어도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침이 나오죠, 지금? 무작위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나와요. 밥그릇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석빈 요 밥그릇 국그릇이 예쁜 것 같고 또 그 전에 무작위에서 요런 밥그릇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광, 이거는 유광. 그게 다르죠? 유광은 유약의 컬러 때문에 우리나라 백자 그 컬러 있잖아요. 약간 올리브 그린 하늘색 빛? 그게 조금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레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밝은 그레이. 밥그릇, 국그릇 이렇게 또 두 개씩 구매를 했죠. 또 하나는 이 테이블 매트인데요.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한국 전통 오치를 해서 이렇게 컬러를 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 고무. 고무가 네 군데 딱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딱 고정이 됩니다. 테이블 위에서. 이 재료 자체는 한국적인데 해놓고 나면 되게 유럽의 어떤 식탁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나더라고요.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2인용만 구매하자. 또 이거를 6개를 구매한다 그러면 엄두가 안 나거든요. 생각을 딱 고치니까 누리고 살 수가 있어. 이 플레이트 매트 봐주세요. 이거 실리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레이스? 같은 느낌? 근데 이 실리콘은 그냥 물로 막 씻어도 되니까 뭔가 관리하기가 편하고 망가질까봐 걱정이 좀 덜 되더라고요. 무조건 6인용을 구매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을 때 6개를 구매했습니다. 3개는 그레이, 3개는 블랙으로 구매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레이로만 구매하고 싶었는데 강박 때문에 블랙 3개를 얹어서 다른 컬러도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6개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잘 쓰고 있어요. 이번 설 연휴에 제가 시댁 식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를 했거든요. 이럴 때 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좋죠? 네. 지금 이 상차림은 기본 세팅인 거예요. 이제 식구들이 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건데 손님용으로 좋습니다. 실리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밥통을 새로 바꿨는데요. 예전에 쿠쿠 밥솥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사를 보게 된 거죠. 밥솥의 내솥. 내솥의 재질이 중요하다. 이게 올 스텐으로 되어 있어야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이 정말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복의 기본은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연아님이 광고하셨었는데 이 쿠첸 밥솥으로 바꿔줬어요. 내솥이 완전히 올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설거지할 때 조금 더 밥풀이 달라붙어 있고 그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도 건강을 위해서 나는 감수를 하겠다. 이 밥솥의 디자인도 조금 예쁘기도 했고 뭔가 조약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꿔줬습니다.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주기 위해서 또 구매하는 것들. 저는 핸드크림을 곳곳에다가 다둡니다. 지금 저기도 이렇게 핸드크림이 있죠? 침대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작업실에도 있고 화실에도 있고 컴퓨터 작업방에도 있고 키친에도 있고 모든 공간에 핸드크림을 다 둡니다. 어머 손이 너무 건조한데 할 때 내 옆에 핸드크림이 없으면 나중에 발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한 6시간 동안 건조한 손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곳곳에 핸드크림을 다 놓았어요. 그리고 자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이율 같았으면 잠깐 보고 시드는 꽃에 제가 돈을 썼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남자친구들이 마숄프 귀다다요. 남자친구들이 막 꽃을 선물해주고 그러면은 와 정말 너무 돈 아깝게 왜 꽃을 선물해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시들으면 버려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꽃이 주는 그 행복이 있더라고요.
매번 꽃을 계속 바꾸면서 둘 수는 없지만 내 스케줄상 내가 집 안에서 생활하는 날들이 이번 달에는 좀 많다 하는 달에는 꽃을 구매를 해서 꽃꽂이를 해서 집안을 좀 꾸며 놓아요. 뭔가 고민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다가도 탁 눈을 돌려보면 꽃이 너무 아름답게 있으니까 기분이 싹 좋아지는 거예요. 아, 나 스스로에게 좋은 습관이자 좋은 취미이다. 이 꽃들은 고속터미널 꽃시장 있거든요. 거기 3층에 밤 11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생화들을 판매를 하거든요. 거기서 주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엄마가 식물을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엄마는 야생화들을 주로 키우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야생화를 집에서 키우시고 계신데 처음에는 아,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남는 모든 시간에 저런 식물들을 가꾸는데 시간을 다 보낼까? 저렇게 저렇게 재밌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취향인 화분들을 몇 개 놓고 처음에는 관상용으로 그냥 내 눈이 즐거우려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와,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잖아요. 요 아이인데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취향이 디자인이 아닌 거예요. 아, 저 애를 어디다 이렇게 따로 심어주고 내 취향의 것들로 좀 다시 저 화분을 활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마숄프에게 쟤는 조금 다른데 그냥 야외 어디다가 그냥 이렇게 심어주고 다른 애로 바꿔야겠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걔가 갑자기 물을 줬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막 풀이 죽어서 거의 죽어가는 애처럼 그렇게 변한 거예요. 어머, 잘 됐다. 원래 바꾸려고 했었는데 제가 저렇게 됐네 해서 우리 시간 날 때 쟤를 가지고 양재 꽃시장에 갑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어요. 계속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저게 관상용으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양재 꽃시장에 수레 끌고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전체를 돌아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나무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걔를 데리고 그 자리 그대로 놓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아, 아무리 다녀도 쟤보다 예쁜 애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쟤를 키워야 될 것 같아. 쟤는 그냥 평생 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 갑자기 상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저랑 마숄프가 둘 다 그 상태를 목격을 했거든요. 아니 뭐야? 식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나? 식물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나? 이런 거를 눈으로 직접 알게 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큰 죄가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내가 쟤를 무시했어. 쟤도 너무나 소중한 생명인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마숄프랑 둘이 가서 바로 앞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런 말 해서 미안해. 나 좀 용서해 줄 수 있어? 앞으로 절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을게.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예쁘게 잘 커줘.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고 나니까 뭔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교감이 되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대화를 하게 되는 저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제 스스로에게 행복함을 줬던 소비를 뽑자면 저는 이 에르메스 블랭킷인 것 같아요. 에르메스 플레드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디자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누구나 다 구매하는 그런 디자인은 좀 사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제 취향이 뭔지 잘 알고 있는 거인 거죠. 이 컬러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뒷면은 또 반대입니다. 그레이와 하늘색이 섞여 있는 컬러이고요. 여기 또 옐로우로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 플레드를 왜 구매를 할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구매를 하고 실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잠자는 방 이외에는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거실에서는 양말 신고 옷 어느 정도 입으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고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난방을 하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근데 이제 소파에 이렇게 누웠다가 잠이 들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게 캐시미어로 되어 있고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요거 덮고 자잖아요. 되게 포근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 덮은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은근 마숄프가 소파에서 누워서 요거 덮고 있는 그 순간을 되게 즐기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면서 덮긴 합니다. 혹시 자다가 침 흘리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마쇼프가 좀 잠들 것 같다. 잠자기도 제가 이렇게 덮어줘요.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잠을 잡니다. 에르메스의 상징은 이 말과 마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양이 있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레드만 있으면 너무 아쉽죠. 이 쿠션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 쿠션은 카테고리는 아동 쪽에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일반 에르메스 쿠션에 비해서 약간 크기가 작아요. 근데 저는 일단 모든 제품들을 구매할 때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컬러거든요. 저의 프리덤 작품이랑 이 컬러가 너무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캐시미어로 되어 있고 자세히 보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보송보송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 그림도 마음에 듭니다. 동화적인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디자인이 아동 카테고리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 더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컬러가 지금 매장에 하나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내 집, 내 공간에 있을 때내 취향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야금야금 장만을 하다 보면 그 공간에 있는 나도 너무나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일상이 행복하면 삶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미래에 있는 줄 알았어요. 행복이 미래에 있다. 그래서 나의 현재는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약간 절제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참아야 한다. 20, 3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깨닫게 된 거죠.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다. 행복은 현재에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행복한 내가 미래에도 행복하다.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어나가는 돈 잡고 마숄프와 둘이서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현재 저의 모습 어떤가요? 이런 나 어때?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